첫 번째 후보자 딘스 픽처 팀의 영상부터 나 바로 보나 만나보겠습니다. 진짜 돼요. 야 제목은 표절인데 제목은 표절인데 뭐야 방금 뭐야 먼저 와. 어? 빨리! 오, 연기는 좋다. 연기 좋다. 아, 비주얼이. 뭐야 이게? 이거 봐. 눈물 눈물 진짜 눈물을 소라 소라 소라개인가 그거 있잖아 선호개네요 선호개 선호개 들어가 들어가 아, 비주얼이 어. 진짜 배우 같다 뭐, 아, 광... 배우니까 야 광고 같아 야! 우와 소라 누나 소라 누나 아 저기서 갑자기 왜 장 아니 장르가 뭐야 왔어? 아, 나 생각 기다려 준비됐어? 어, 다 했지. 화장실은 잘 찾았어? 아, 미안해. 아, 갑자기 소변이 급해가지고. 아, 돌아오는 현충일과 5대 국경일, 태극 기다리는 날, 잊지 마세요! 1번! 예! 어, 야, 우리 좀, 야, 이상해. 감정이 변해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쟁 팀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신 문세윤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떤, 이런. 답이 알겠습니다. 답이 알겠습니다. 아 진짜 웃겨 와 역시 최고의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또 오신 봉준호 감독님의 평을 한번 들어볼까 싶은데요 설인의 추억을 어떻게 보셨는지 감독님 올려? 어, 진짜 목소리가 나와요? 아무래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봐 낚이신 것 같습니다. 낚이신 것 같습니다. 잘하신다. 잘하신다 진짜. 되게 뻔뻔하시네요. 남 때문에 믿게 된다. 아니, 무슨 영상 음성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어떤 평을 해주셨을지 실시간으로 심사평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진짜 맞다 저기 왔다. 뭐야 왜 이렇게 리얼해? 이건 역시 저희 눈보라 오스카 시상식의 권위를 잘 알려주는 심사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자,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평해 주셨습니다. 설인의 추억, 누벨바그 시네마의 부활을 알리는 작품이라 할 수 있으리. 에? 뭐라고요? 실존주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실존주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딘딘의 눈빛 연기는 네오 리얼리즘 그 자체. 딘딘이 아니, 어디라고? 깜짝 놀랐는데 야 광고 찍겠네 광고 감독님 쪽이네 뭐 누벨바그? 누벨바그 뭐야? 우리 동네에 있던 미용실 이름이에요 누벨바그 미용실 네. 아, 누벨바그 시네마의 부활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도하신 바가 맞나요? 네 사실 오블리제 오브제라고 뭐라고요? 오브제? 오블리제 오브제라고 뭐라고요? 오브제? 못하는 문제요? 일본 못하는 건가? 짝수를 빼주세요, 짝수를. 최대한 어려운 말 쓰시네요. 혹시 우리 네. 누벨바그가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김정민 씨 역시. 예? 우리 김정민 씨가 누벨바그로 사행품 준비를.
언제 준비해서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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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벨룰루고 도망가는 누구야? 와. 바. 바. 이 바보, 바보 같은 녀석들. 오. 그. 그. 그지 같은 녀석들. 제 롤모델. 소라게 울 때 같이 울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관객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쓰일 연기가 아닌데 라고. 이렇게 저희가 설인의 추억 작품 만나봤는데요.